좀 헷갈릴까 봐 내가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개념 들어오면. 일단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뭘 먼저 배웠지? 수열의 극한은 뭘 구하는 거다? 무한분자. 무한분자 하나 구한다. 이게 수열의 극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꾸 막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정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다? 이 챕터는? 수열의 급수. 무한급수. 응? 이거랑 뭐랑 같아? 시그마? A가 1부터 N까지 A의 K. 또 시그마? 1부터 무한까지 AN. AN. 이거는 무한 급수. 무한이 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지. 시수령. 응?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0이다. 0. 시그마가 그다음에 리영 시몰.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리미트 SN이 리미트 AN이 0이라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는 것은 모른다. 수렴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다. 거기까지 지금까지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나오는 등비급수의 급수는 뭐야? 무한급수 중에서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를 하는 거야. 무한급수 안에 뭐가 있어? 등비로 되는 등비수열의 무한급수도 있잖아. 등차수열도 있잖아. 근데 등차수열은 왜안 배우지? 어차피 무한대니까. 그래서 등비수열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특별하게 스페셜 케이스로.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책에는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지, 애들이. 네?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무한급수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등비수열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구하려면 뭘 먼저 구해야 돼? SN을 구해야지, SN. 근데 SN이 다 구해지는 게 아니지. R이 1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1이 아닐 때로 나눠 풀어야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돼? NA. 얘는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부분이란 얘기야. 이건 어차피 발산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리미트 이거는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 지금 무한 급수인데 무한 수열의 극한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냥 AN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수열의 무한 급수 문제인데 수열의 극한 문제로 바뀐 거야. 사실 이거는 SN이 맞는 거죠. 근데 AN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Understand?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배웠잖아. R1보다 클 때, 절대값이 클 때, 발산하니까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게 0이 되니까. 1-R분의 2. 매우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R이 1일 때는 어차피 발산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얼마냐, 그지? 응? R이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1까지 안안 들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애들이 몰랐단 말이야. 그거 진짜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뭐한 거야? 무한. 원래 무한을 안 붙여도 돼. 수열의 극한. 근데 그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이거는 급수라고. 수열의 극한 조건, 극한의 수렴 조건이 뭐냐? 응? 마이너스 1부터 R이 1.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챕터 1이란 말이야. 이게 챕터 2고. 그 얘기 어쩔 때는 들어가고 어쩔 때는 안 들어간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수열은 들어가고, 따라해. 수열은 들어가고. 수열은 들어가고 급수는 안 들어가는 거야. 급수는 안 들어가고. 응? 그러니까 정석책은 아예 머릿속으로 찍어야 되는 거야. 사진을 찍었다.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첫 번째가 수열의 급수야? 수니까 들어가고. 두 번째는 급수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수 리영, 리영 시몰.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AN은 0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시그마 SN은 모른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고.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1이 들어간다.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둘 다 안 들어간다.